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더 힘차게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쁜 날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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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또 현장에도 또 새로운 얼굴도 계시고 많이 오시고요. 또 우리 특별히 목사님도 훌륭하신 하충엽 교수님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입니다. 아, 여러분 추수감사절 감사할 거 많죠? 아멘, 감사할 거 많습니까? 아멘. 네, 먼저 기도하고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1년 동안 주신 것을 돌아보며 깊이 감사하고 또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도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곳을 덮어주시고 거룩하신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중간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풍성한 영적인 추수절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만나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영하여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감사 찬송, 큰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찬양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되면 뭐 다른 찬송 많이 하지만 우리가 또 1년을 또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곳 돌아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또 돌아보면 은혜예요. 아멘. 은혜. 어차피 은혜란 찬양이 있다 부를 건데 지금까지 지내온 곳 다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합니다.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우리 금요일날 성경위 목사님 간증과 찬양을 들으셨죠? 그분이 감사 은혜 최근에 제일 많이 성도님들이 부르는 그 찬양을 만드신 분이에요. 저도 그분의 간증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너무 고난과 역경과 그 정말 뼛속 깊이까지 박힌 그렇죠? 고난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신 분이라 가사도 쓰고 작곡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한데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이 찬양은 그분이 고통 가운데 그렇죠? 고통 가운데 감사합니다 하고서 지어서 고통 가운데 하니까 감사하고 이 찬양을 드렸더니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됐습니다라는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감사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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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예배 부름에 응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하나님 주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미 받으셨지만 찬양을 나머지 시간 하나님께 또 의탁합니다. 찬양합니다. 2022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추수하는 감사주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였습니다. 2022년 특별히 하나로 드림교회 하나님 새로운 성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고난 중에도 더욱 감사하신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예배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이 공간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드린 모든 이들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감사 영상을 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주보도 있고 여기 나오니까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며 모든 선함의 근본이신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들을 주님의 축복으로 채우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우리의 보호 아래 두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주께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함으로 주께로부터 멀리 떠나갔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망의 권세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때가 참에 우리의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자신을 주는 데까지 내어주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사 사망을 멸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심게 하시고 또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기쁨으로 씨를 뿌리게 하시고 무더운 여름을 견디게 하신 주님, 전능과 번개 그리고 폭풍우 속에서도 가을의 열매를 기다리며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목마르거나 배고프게 아니하시며 우리를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일터를 주시어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로 드림 교회를 더욱 굳건히 세우시고 좋은 성전에서 마음껏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중국 내 탈북민 공동체들을 넓히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우리의 영혼이 주의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잠시 어려움을 주셨으나 견디게 하시고
더 큰 미래를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자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슬픈 자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을 선포할 수 있도록 꿈과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로 드린 모든 공동체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인도하신 주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의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영상에도 보셨는데 그 치마저고리는 지금 먼저 택배가 도착하신 분들이 입고 보내주셨습니다. 더러 늦게 보내신 분들이 여기 못 들어갔어요. 이쁘게 찍은 사진이 많은데 양해 구합니다. 그리고 아직 택배 못 받으신 분은 조금 속상해하지 마시고 조만간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587장 찬양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합니다. 마지막 절 전 간주가 있습니다. 찬의 축복과 감사란 찬양으로 저희 숭실대학교 기독교 통일 지도자 주임 교수님이셔 민서 저의 주임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하충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만찬의 축복과 감사라는 찬양으로 귀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할렐루야 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두 줄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이곳에 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또 우리 중국의 하나로 드림 자매님들 1호에서 10호까지 우리 모든 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반갑고 또 감사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송 목사님은 중국에 있는 하나로 드림 우리 자매님들 이야기할 때 가장 밝은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우리 중국에 있는 하나로 드림 자매님들이 다 이렇게 감사헌금을 해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이 기쁜 얼굴로 저에게 말씀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송 목사님이 참 행복해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1호에서 10호에 계신 모든 우리 자매님들 정말 격려해드리고 또 잘하셨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은 마음 먼저 전해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이렇게 대면 또 비대면으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시는 줄로 보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왜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또 왜 성만찬이라는 이러한 신성한 의식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매우 유익한 생각이다 이렇게 듭니다. 이 추수감사절, 정말 추수감사절은 이건 그리스도인의 신비에 해당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늘 보면 없는 것만 보입니다. 부족한 것만 보여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게 뭔가 르하흐 하나님의 위로부터 온 영이 말라버리면 늘 불평해요. 모세한테 가서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 애굽에서는 이것도 있었고 이것도 있었고 이것도 있었다. 막 불평해요. 그게 출애굽에 나와 있는 많은 사건들이 거기에서부터 불평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영으로 지배를 받을 때는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는 마음만 드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라도 아니 저분은 왜 저 사람만 좋아하고 나는 안 좋아해. 계속 불평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세상의 영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요 안 보이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요. 이거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번 옥수수야. 이렇게만 생각했던 사람이 성령님을 받으면 이게 어찌 내 노동으로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한 공기와 햇빛과 물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 이렇게 맺혀지고 나는 이걸 관리했을 뿐인데 이런 옥수수조차도 참 하나님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가리지 않고 이렇게 다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 공기를 봐도 또 물을 마셔도 성령이 우리한테 충만할 때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받아들여서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평상시에 왼수 같은 아내, 왼수 같은 남편일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런 아내가 없지, 이런 남편이 없지. 우리 오랫동안 남편 병수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보낸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있을 때는 참 힘들었는데 보내고 어느 날 창문을 열었는데 너무 신선한 공기가 오더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보, 오늘은 참 공기가 신선해.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냥 누워있기만 했었던 그 남편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거를 깨달았다 하는 말을 해줍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거, 또 좋은 사람 있는 거, 월급 받은 거, 수확한 거,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다 은혜였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의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더 깊어지면 쉽지 않은 감사절을 맞이합니다. 환난을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그런 의도로 가르쳐 주신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그런 그 교육을 좀 시키신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은 이제 보건소 소장 하셨는데 우리 아버님도 이제 몇 대째 믿어오는 집안이에요. 우리 아버님의 어머님은 저 평안북도에서 목회하는 담임 전도사였어요. 일제 시대에. 근데 우리 아버님이 제가 어렸을 때 참 희한해요. 지금 이제 천국 가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정한 규칙이 있어요.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된다. 시골이니까 가산 노는 놀다 보면 잊어버릴 때 있잖아요. 그리고 막 비가 오고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다 보면 이게 뭐 바지가 다 흙에 묻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귀가 시간 늦었고 뭐 옷 만신창이 돼서 들어가면 우리 아버님이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몽둥이 꺾고 들어오라고 그래야 평안도 사투리로. 그러면 저는 그냥 조그만 그냥 그 쌀이까지 꺾어서 가지고 들어와요. 올리라고 그러면 제가 올려요. 네가 뭘 잘못해서 맞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을 하신 후 이걸 쫙쫙 때려요. 나는 막 울지요. 들어가라고. 그러면 이제 전 제 방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면 늘 제 책상에 접시에 도넛에 흰색 종이가 늘 얹어 있었어요. 제가 제일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좋아하지만 도넛을 좋아해요. 도넛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님은 멧돼지일 거를 딱 계산하고 도넛을 미리 사놓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매를 맞고 제 방에 가서 울면서 도넛을 먹던 그 기억이 저한테는 너무 깊게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신앙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저한테 됐냐면 아픈 환난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좋은 축복이 있다. 이러한 것으로서 신앙으로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원리가 저한테는 좋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가장 좋은 걸 주실 때 환난의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 처음에 이 환난의 보자기를 보면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고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쉽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나한테 환난을 주세요? 그렇게 당하는 인생길에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의 보자기가 어느 때에, 인생의 어느 때에 풀어질 때 그 환난의 보자기 안에 있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이걸 주시려고 그런 환난을 겪게 하셨구나
저는 몇 주 전에 저기 전라남도의 광주에 가면 서림교회라고 있어요. 이 텐트로 친 교회라고 유명해요. 텐트로 친 교회. 거기서 우리가 통일 리더십 포럼을 했는데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송재식 목사님이 한 20년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목회하다가 잠깐 외국에 가서 공부할 때 목회하다 담임 목회하다 프랑스에서 총을 맞았어요. 총을. 총. 그래서 이쪽에 총알이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갔대요. 완전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런데 이분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강대상에 와서 귀국해서 강대상에 서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15년쯤 목회를 했을 땐가 그때쯤에 이번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래요. 온몸에 중풍이 온 거예요. 중풍. 손 하나 갖다 갈 수가 없고 걸을 수도 없고 목사인 이 목사님도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이해가 안 되더래.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담임 목회하는데 꼼짝도 못하게 누워있게. 근데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감사하라고. 도대체 뭘 감사하냐고. 도대체 뭘 감사하냐고 소리를 질렀대요. 그런데 부인 사모님이 목사님을 끌어다가 책상에 앉히시더래요. 이렇게 막 들어다 앉히시더래요. 그냥 응? 말로 얘기해보라고. 감사. 백 감사한 거를 생각해서 백 가지를 얘기해보라고. 백 가지를 얘기해보래. 그래서 도대체 이상하게 뭘 감사를 하나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딸 주신 건 감사했어. 딸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 서림교회 목회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감사하지. 그래 그때 총 맞았을 때 담임 목회자로서 참 교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는데 뭐 이렇게 해서 감사하지. 감사 매일 감사를 하나 둘 하나 둘 생각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적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하나님 도대체 지금 교회 가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팔을 좀 올리게 해달라고.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기도가 끝나고 화장실에서 팔이 올라가는 거예요. 팔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송재식 목사님도 깜짝 놀래서 나와가지고 사모님한테 이게 팔이 올라갔다고. 근데 놀라운 신비를 발견한 거예요. 그날이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100번째 감사를 이야기하고 들어왔대요. 100번째 감사를 이야기하고 적고 들어갔대요. 참 이 송재식 목사님은 그렇게 해서 지금 걷기도 하고 팔 들어서 축도 하기도 하고 말도 하세요. 말도 잘하세요. 설교도 하시고 목회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설교 내용보다도 이분이 강대상에서 올라가기만 하면 그냥 성도들이 은혜 받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여기에 하나로 드림교회에 있는 여러분, 또 우리 중국 하나로 드림교회 자매님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내재에 충만하시면 정말 어떠한 환난도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결실들 그리고 무한히 주시는 많은 것들을 감사하게 바라볼 수 있는 감사 추수 감사자. 나에게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 좋은 또 일할 수 있는 또 좋은 자녀들 여러 가지를 주신 거 감사. 그리고 환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재식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아내 말을 듣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6.25 전쟁 때 평양에서 올남했어요. 피난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임신했고 두 딸을 어린 딸을 데리고 큰 아들은 신의주로 보냈고 두 딸 데리고 아버지랑 이 피난길에 왔대요. 근데 위에 비행기가 폭탄 나올 떨어질 때 우리 두 누님 어린 두 딸을 잃어버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피난길에 그 딸을 묻고 그리고 또 피난을 간 거예요. 임신한 우리 어머니. 근데 저기서 비행기가 이렇게 쭉 또 폭격기가 오는데 웅덩이가 두 군데 있었대요. 우리 아버님이 일로 오라 하고 절로 웅덩이로 가는데 우리 어머님이 딱 보더니 일로 오시라고 하고 이 웅덩이로 들어갔대요. 근데 폭탄이 그 웅덩이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님 말씀 안 들었으면 저도 이 땅에 못 태어났습니다. 이 아내 말을 듣는 건 정말 지혜로운 남자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보내는 거는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왜 추수감사절을 지키느냐? 그거는요. 기억의 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기억의 틀. 우리 여기 대면 또 중국에 우리 하나로 드림 자매님들 다 따라해 보십시다. 기억의 틀. 이거를 만드는 게 이 세상에 너무 중요해요. 저는 벽돌을 그 한번 찍어내는 작업을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은 쇠로 하지만 나무로 사각형을 만들고 거기에 어떤 집과 또 진흙 이런 것들 막 섞어서 집어넣고 막 하면은 딱 나오면은 그 흙벽들이 생겨요. 그 흙과 집을 섞어서 있는 거를 딱 벽돌로 만들어내는 그 틀이 있어요. 틀. 나무로 만든 틀. 바로 그 틀과 같은 거예요. 그 틀이 우리 기억 속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하면 내가 1년 동안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았는지 모든 일들을 감사의 틀 속에 넣고 내가 살아왔는지 그 틀을 점검하는 거예요. 틀을. 이 세상에는요. 많은 일들이 각자 달라요. 그러나 다 그 틀 안에 놓으면 감사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의 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의 틀로 놓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감사는 참기름이다. 이 비빔밥을 만들 때 고추장 넣고 밥 넣고 보리밥 넣고 열무 넣고 뭐 시금치 넣고 이렇게 다 넣고 비빌 때 맨 끝에 뭐를 넣어야 돼? 이 참기름을 딱 넣어야 그 비빔밥의 향기가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인생에 다 달라요. 경험하는 건 다 다르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감사의 마음을 집어넣으면 인생의 모든 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틀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이것 환란조차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기억의 틀로 만들어 놓는 그 틀이 잘 되고 있는가? 이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성만찬도 마찬가지. 성만찬도 하나의 우리의 기억의 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틀, 성만찬의 틀 이런 걸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냐면 신성한 기억이다. 신성한 기억을 우리 머릿속에 틀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요, 기억은요, 관리하지 않으면 온갖 상상을 다 해버려요.
왜 저 사람은 저래? 왜 저 사람? 왜 저 사람의 눈빛이 저래? 온갖 상상을 다 해. 이게 우리 인간이 이게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벽돌을 찍어내는 틀처럼 우리 기억의 틀이 만들어져야 돼요. 감사의 틀, 성만찬의 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무슨 틀이 생겨야 됩니까? 부활의 틀. 이러한 모든 절기 때마다 그 틀이 1년 동안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 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억의 틀에. 성만찬의 틀. 이 성만찬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례전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를 떠난 언약의 관계를 파괴한 저 인간, 나쁜 말로 얘기하면 가해자, 그 인간에게 자기의 피와 살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자기 내어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타자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어주는 거예요. 이 내어주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내어주는 것은 나의 원수를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에요. 원수를 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물을 줄 때요, 좋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건 당연하지요. 그러나 때로는 원수에게 좋은 것을 주셔야 돼요. 이 성만찬의 가장 큰 것은 자기를 내어주심에, 피와 살을 내어주심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맨정신으로는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의 맨정신은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해요? 도저히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자아 안에 역사하시면 그리스도가 자기를 내어주신 같이 우리도 우리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마을 주민들에게, 또 나를 괴롭힌 가해자에게 좋은 것을 그들에게 내어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는 없지만 성령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만찬에 예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피와 살을 다 내어줬으면 자기 안에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이웃 성도들을 품에 안고 마을 주민들을 품에 안고 누구를 또 품에 안아요? 원수까지 품에 안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사기친 그 원수까지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의 내 피와 살을 기념하고 내어주는 그 대상에는 예수를 팔아넘긴 가론주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예수의 머리에 가시말류관을 쓴 사람,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람, 조롱한 사람, 예수를 왜곡시킨 사람, 예수의 허리에 창을 찌른 사람, 예수의 팔과 다리에 못을 박은 사람, 이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자기의 공간 안으로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흘린 피와 살을 기념하는 이 성만찬은요, 주님, 나는 주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그리스도의 영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도 나 자신을 내어주는 그리스도를 본받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 내 지역 주민, 내 원수까지도 받아들이는 주님의 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성만찬을 띠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놀라운 하나의 신비가 이루어져요. 그게 뭐냐면 내 자아 안에, 내 자아, 영혼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선물로 받아들여지면 내가 이 땅에 있지만 장차 갈 나의 천국의 그 기쁨을, 그 인성을, 그 천국에 사는 나의 모습을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은총인 줄 몰라요. 우리가 몸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우리가 나이가 고령자든 어린아이든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서 내 것을 내어주고 원수까지도 받아들이는 이 과정 속에서 내 자아, 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놀라운 신비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눌 때에 하나님, 내 영혼이 천국에 가 있는 그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피와 살을 나눌 때 주님처럼 나의 피와 살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피와 살을 내어주시며 자신에게 못을 박은, 자신을 팔아넘긴 그 사람들까지 두 팔을 벌려서 품에 안아주신 주님의 그 모습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만찬을 떼는 순간 그러한 인성과 자아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령께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모든 지체들이 성만찬을 하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국에 있는 하나드림 자매님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예식이 성만찬의 예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항상 내 기억에 예수의 피와 살을 나눈 신성한 기억의 틀을 갖고 살아가야 돼. 나는 성찬의 예수의 피와 살을 받았어. 그래서 눈을 뜨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돼요. 눈을 뜨면 어제 막 이렇게 되면 안 돼. 눈을 뜨면 십자가와 부활이 먼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떠올라야 돼요. 그게 신성한 기억의 틀이 잡혀가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행하는 성만찬은 바로 그러한 신비스러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성만찬에 초대합니다. 이 성만찬은 평화로울 때나 전쟁 때나 핍박받을 때나 그리스도인은 성만찬 예식에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교단이 장로교예요. 이 장로가 왜 생긴지 아십니까? 송희연 목사님도 목사지만 장로예요. 장로가 왜 생긴지 아세요? 장로는 원래 생긴 나라가 스코틀랜드예요. 로마 가톨릭이 개신교도들, 그러니까 개신교도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핍박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도들은 핍박 중에도 어디에는 꼭 참여해야 되냐면 성만찬에는 참여해야 돼요. 왜? 이게 천국 백성의 일원이라는 신비에 참여해야 되니까. 그래서 개신교도들이 로망 카톨릭이 돈을 줘도 매수해도 넘어가지 않을 사람. 야, 개신교도들 어디 숨어있냐? 대라.
내가 너에게 돈 줄게. 이러한 회유가 많았어요. 아무리 돈을 주고 아무리 관직을 준다고 해도 변하지 않을 신앙이 굳건한 사람, 그럼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예수의 피와 살을 지킬 사람, 이런 사람을 선정을 해서 그만한 표식을 15개씩 준 거예요. 그래서 이 15개를 쥔 사람이 프레스비털리안이라 그래요. 장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핍박 중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내가 15가정에 몰래 가서 이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오라고. 그래서 성만찬이 모이는 장소에 들어올 때 나는 표식을 딱 장로님한테 받은 표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의 직제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요 표식 15개를 나눠주도록, 그래서 장년 30명, 세례교인 장년 30명당 장로 1명을 세우게 돼 있어요. 총회헌법에. 성만찬은요, 이런 평화로울 때, 전쟁 때, 핍박 때도 송희연 목사님이 피난 중에 성만찬 합시다 하면 전쟁 피난길에도 잠시 모여 사는 게 성만찬이에요. 이렇게 평화로울 때에 성만찬에 다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한국에 있든 중국에 있든 오늘 이 성만찬에 주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케 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무한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베푼 상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렇게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함께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다 같이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극히 자비하셔서 독생 성자를 보내주시어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주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사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시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희생의 제물이 되사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분부하셨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간구하나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이 떡과 잔의 은혜를 베푸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성령대로 이루게 하여 주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여 영화롭고 승천하심을 기념하며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생명과 은총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베푸신 상에 같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주님이 떡을 들어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인이라 하시고 떡을 찢으셨습니다. 찢기신 몸을 기념하여 주님의 떡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식후에 주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잔을 나누어 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포도주를 이렇게 잔에 부으며 그 잔을 높이 들어 말씀하시기를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의 잔을 나누려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 본받아 주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언제나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축복받은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 모두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이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곳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추악하고 냄새나고 고약한 죄악을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살에 찢기심으로 우리의 추악한 모든 죄를 씻어내시는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저희들은 덧입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한국에 중국에 하나로 드림 교회의 지체들, 자매들이 이제 주의 피와 주의 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천국의 어린 보좌 위에 어린 보좌 주변에 둘러 앉은 천상의 공동체를 이 땅에서 고백하며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지체요 공동체임을 성만찬의 주의 피와 주의 살을 나누며 고백하였나이다. 한국에 있든 중국에 있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그러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나의 것을 내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러하였듯이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지역 주민들과 원수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품을 수 있도록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화로울 때나 전쟁 때나 핍박 때나 그 어떠한 환난과 공경 중에도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여 주님, 저는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영원한 나라의 백성임을 고백하나이다 고백하며 피와 살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피와 살을 나눈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감사절이어서 은혜라는 찬양으로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시며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빚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수고는 작지만 하나님의 결실로 월급을 받고 연금을 받고 또 수확의 농산물을 얻고 또 여러 가지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창조자를 창조자로 알게 하여 주신 믿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와 살을 찢기시며 피를 흘리시며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추악하고 험상궂은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며 씻겨주시며 정결하게 하여 주시며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땅에 어떠한 사유로 이 땅을 떠나더라도 우리는 심판을 거쳐서 또 렛대의 강과 에누의 강을 거쳐서 어린 양 보좌 공동체의 영원한 안식의 영원한 영생의 공동체에 우리가 들어가게 됨을 믿으며 이 땅에 오늘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로 드림 교회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 국내외 어디에 있든 또 중국의 어느 지역에 있든 또 저 북녘의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 주의 영이 온 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모든 영혼에 흘러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감사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헌금으로, 주종 헌금으로, 십일조 헌금으로, 여러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중국의 귀한 자매들의 가족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지역 주민들마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사는 마을이 성스러운 마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혹 전략하고 아껴서 제북 가족들에게 그 물질이 흘려보낼지라도 기도하며 그 물질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셔서 그 물질을 받는 제북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에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믿는 이의 형제자매들이 충만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우리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를 축복하고 잘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추수감사절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으로 또 제가 추수감사절에 우리 성찬의 의미, 네, 제가 좋을 때나 기쁠 때나 환난 때나 전쟁 중에도 꼭 성찬을 네, 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고 우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하충연 목사님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축복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분들 많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오랜만에 저희 오신 분들도 계신데 저희 강성호 회장님께서 처음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늘 기도하는 석영이 아빠가 오셨어요. 저희 4차 우리 항암 치료하셨고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는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이동훈 집사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의 시아버님이 정말 다리도 불편하시고 폐도 이렇게 너무 아프셔서 못 나오셨는데 우리 시아버님이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시아버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 끝나고 우리 목사님께서 좀 다리 아프시고 폐도 아프신데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간단히 저희 주보 나누겠습니다. 저희 오늘 식사 후에 저희 오늘 식사는 추수감사주일에서 성도님들이 반찬 한 가지씩 이제 가져오셨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한 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오성미 우리 자매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오성미 자매 이사 오셨어요. 저기 오산 서산 죄송합니다. 서산에서 우리 탈북민 오성미 자매님이 서산에서 이사 오셔서 이사 온 지 일주일 되셨죠? 아, 3일 됐다며 죄송합니다. 우리 오성미 자매님 앞으로 하나로드림교회에서 잘 출석해서 열심히 잘 나누고 섬기는 자매님 되길 바랍니다. 네, 축복합니다. 예, 네, 아, 그리고 사모님도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예, 우리 하충엽 교수님 사모님도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없나요? 다 했죠. 네, 제가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식사 후에 우리 음식 잘 나눔하시고요. 또 떡도 해오시고 전도 해오시고 뭐 여러 가지 음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저희가 세계 지역에 지금 나가서 배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저 뒤에 보면 과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시고요. 현대아파트는 우리 하수경 집사님을 대표로 해서 우리 장로님께서 차량해서 그 뒤에 있는 분들 해서 이제 아마 저희가 과일은 직접 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단을 드리면 명단에서 좀 넉넉하게 해서 그 경비실에도 꼭 하나씩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배달을 좀 했으면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 아파트는 우리 박진영 목사님과 해서 101동부터 108동 하시고요. 그다음 저는 우성과 양천 아파트를 같이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 다 하시고 가지 마시고 나눔이잖아요. 다 탈북민들이에요. 그래서 어제 전화 오셨는데 한 할아버지는 자기 이름 빠졌다고 내 이름 빠졌어요 막 이러는데 내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더 좀 담아가서 혹시 나도 주시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전달하고 경비실 아저씨들한테도 꼭 하나씩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시고 또 중국 내 탈북민들도 오늘 오후 또 이미 전에 나눔하신 분도 있는데 이제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과일 나눔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오늘 오후 역시 나눔하시고 사진을 이렇게 좀 찍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나눔을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사진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일 이번 금요일이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가 올해 마지막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회 8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성전을 빠짐없이 그날은 좀 다 오십시오. 마지막 주일인데도 온라인 오지 말고 오프라인으로 좀 다 와서 우리 좀 올해 마지막 좀 뜻깊게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고요. 그날에는 요 근처에 있는 평광교회 조성훈 목사님과 또 북방성계가 오셔서 함께 동참을 합니다. 꼭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광고 12월 9일 날입니다. 다음 주 연말이죠. 다음 주 연말 금요일 날 우리 여기 하나로 드림 분들은 다 후원자들이시잖아요. 10,000원 또는 20,000원 후원하신 분들 그리고 내가 내년에는 아예 한 명 더 후원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명단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식사를 저희가 도시락을 준비하기 때문에 명단 빠지면 안 되니까 미리 결단해서 내가 내년에는 한 명의 아이를 후원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좀 후원의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2월 9일날 오늘 미리 다 저기 있는 뒤에 집사님한테 명단을 다 적고 12월 9일날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님 좀 일찍 오십시오. 그날 손님들 좀 오기 때문에 특별히 그날에는 우리 탈북민 연예인들이 웬만해서 그 부르기도 어려운 분들이 무료로 와서 콘서트를 해주신대요.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운정자매 와놨는데 그분들 한번 모시기 굉장히 어려운 분들인데 우리가 이런 귀한 행사를 한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직접 와서 이렇게 섬겨주고 싶다. 그래서 아라라고 TV 맨날 나오는 연예인 아라가 우리한테 헌금을 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라자매도 그날 내가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날 다 와서 우리가 같이 또 특별히 하나로 드림교회는 좀 와서 성도님들이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마감인데요. 그날 간증문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간증문 올렸는데 우리가 채택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지막 월요일 날 우리 다니엘 기도회 우리 끝나니까 모든 분들 꼭 그날 참석하시고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는 처음엔 잘 들어오시다가 보니까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우리 중국 내 탈북민들은 항상 들어와서 자리를 지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지막 날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그 식사만 하시고 바로 움직이도록 하고요. 리더 양육은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모든 공동체 개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음 성탄절 성탄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이라 많이 바쁘지만 그래도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하나는 또 저 뒤에 우리 저번 주에 오셨던 정남영 홍승자 권사님 우리 아드님이신 정기정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잠깐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책을 기도 설교라는 책을 이제 주셨어요. 근데 제가 앞부분만 잠깐 시간이 없어 읽어봤는데 좋더라고요. 저기 책이 뒤에 있으니까 꼭 한 권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저희가 우리 마지막 찬양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 하고 우리 하충영 목사님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다시 오길 그날까지 열심히 우리 충성 다하겠습니다. 손을 번쩍 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강화 교통 위로하심이 거룩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동서남북에서 또 중국에서 함께 모여 주의 성스러운 제단을 함께 쌓아드리는 모든 하나로 드림교회 형제 자매들 성도 위에 그리고 그 모든 가정들 위에 자녀와 자손들 위에 그리고 하시는 생업과 일 위에 남북한 7,500만 동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히 걸려주세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시간.